오늘은 무릎 오른쪽 무릎 손상 환자들이 스쿼트하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벽을 이용해서 하는 스쿼트입니다. 벽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쿼트를 하게 되면은 오른쪽 다리가 다치게 되면 왼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돼서 스쿼트를 하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에 힘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간에 벽으로 고정을 시켜놓고 이 상태에서 골반이 제대로 맞는지 확인하시고 내 고관절이 발 앞에 있는지 확인하신 상태에서 내가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만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올라올 때 엉덩이 무릎을 뒤로 빼는 게 아니라 뒤꿈치로 바닥을 밀어서 올라온다는 느낌. 다시 천천히 내려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유지. 이때 제 명치, 가슴이 양쪽 발 사이에 정확하게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대부분 손상된 다리를 수술하신 쪽이 체중이 조금 빼기 위해서 왼쪽으로 넘어가는 평양을 보이시는데 이때 꼭 골반의 위치를 정확하게 정립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다시 올라가고 두 번째 스쿼트는 와이드 스쿼트인데 여기서 양쪽 무릎을 구부리는 게 아니라 오른쪽 다리로만 스쿼트를 하는 겁니다. 이때 내 체중심이 오른쪽으로 발은 어깨 넓이보다 약간 더 벌리고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올라오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올라오고 가장 중요한 점은 내려가시는 거는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올라올 때 몸을 체중을 억지로 왼쪽으로 이동해서 올라오시게 되면 올라오는 힘을 못 받기 때문에 다리 운동이 많이 되질 않습니다. 여기서 꼭 상체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다리 힘으로 발의 안쪽 면을 밀어주면서 올라오는 겁니다.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올라오고 스쿼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두 가지 스쿼트 모두 다 무릎이 발 앞쪽으로 많이 나가게 되면은 체중 자체가 무릎 쪽에 많이 실리기 때문에 이런 자세는 피해줘야 됩니다. 꼭 스쿼트를 할 때는 무릎이 발끝보다 많이 앞쪽으로 안 나가게 이런 자세로 취해서 하셔야지 무릎 통증의 예방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